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식물성 단백질을 듬뿍 넣은 비건 렌틸 수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추운 겨울 신선한 채소와 렌틸로 건강한 양의 섬유질을 채우실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야채 육수를 끓여줄 거예요. 물 1L와 육수 백 1개를 넣고 30분간 약불로 우려줍니다. 저는 시중에 파는 야채 육수 백으로 만들었어요. 양파를 1cm 크기로 잘라줍니다. 당근도 양파랑 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늘은 작게 다져줍니다. 양념콩은 캔에서 꺼내어 체에 받쳐줍니다. 선드라이 토마토는 체에 받쳐 오일을 걸러주세요. 선드라이 토마토는 1cm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제 냄비를 중불로 달군 뒤 오일을 붓고 양파와 당근을 3분간 조리해줍니다. 그 다음 다진 마늘을 넣고 1분간 조리해주세요. 냄비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1분간 조리해줍니다. 육수와 물, 강낭콩, 렌틸, 선드라이 토마토, 소금, 후추를 넣고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40분간 뚜껑을 덮고 자글자글 조리해줍니다. 이제 불을 끄고 비니거와 딜을 넣어주고 섞어주세요. 완성된 수프는 접시에 담고 딜을 가니쉬로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따끈따끈한 수프 생각이 나서 만들어 보았어요. 따뜻한 비건 렌틸 수프 드시면 몸도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지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